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아, 두 분. 아, 그 이제 11, 12월 달에 예, 우리 입문과정이라 해가지고 지저에 관련된 거 일반적인 거 한번 설명해 드렸고 등기에 관한 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11, 12월 했던 그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격주로 하기 때문에 다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걸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이제 책을 중심으로 진도를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눠준 자료는 다른 때보다 조금 이제 앞당겨서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기출 지문 연습부터 곧바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허다 보면 금방 가고 또 공시세법이 격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번 하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기출지문 금년도까지 나와있던 지문들을 정리한 거니까 제가 이따 앞에 조금 진도 나가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기출지문들 중에서 왜 이렇게 표시했는지 틀린 게 무엇이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원부원 많이 해 놓으면 복잡하기만 해.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틀렸고 답이 무엇이다. 이것만 딱딱 골라낼 정도의 능력이 빨리 생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나눠드리는 거니까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부동산 공시법 중에서 자 부동산 공시법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했죠? 어디로? 지적하고 등기 부분. 그래서 먼저 토지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선 등록 후 등기 절차로 진행된다. 그래서 먼저 첫째가 선 토지를 등록하는 절차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 이거 하고 나서 등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는. 그래서 어떤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먼저 요 지적이라는 게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 지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입문 과정에 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그리고 이 등기한 절차 권리관계를 공시한 것이 등기인데 이 등기에 대해서는 자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했었죠. 보존등기하면 등기부가 개설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등록한 절차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선 교재는 어디 펴놓으시냐면 자 216페이지 216페이지 딱 펴시고 혹시 앞에 공부하신 분 있어요? 오늘 예습 온다고 맨 앞에 등기를 공부하신 분은 없죠? 예, 잘 오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지적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지적의 기본 개념. 그래서 이 지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적이 무엇인지는 간단하게 알아야 되겠죠? 지적이 뭐라고 했죠? 우선 모를 때는 단어로 더 출발해. 단어. 자, 요게 우리 한자를 많이 몰라도 되는데 최소한 우리가 부동산 할 거면 요 땅이라는 걸 알아야 되지. 땅. 토지라고 요 지는 토지. 하늘 천 따지올 때 이 땅이란 얘기. 그다음에 요 적이란 건 뭐라고 했어? 이거는 이건 어려운 한자인데 호적 부을 때 적자라 했지. 그래서 이건 뭐예요? 토지를 이건 동사입니다. 이거는 등록한다. 자,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입니다. 요 정도는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것도 어렵다. 그럼 지가 땅이란 건 알아. 그럼 이 적이 뭐냐? 호적부를 생각해. 호적부. 이제 없어졌어.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지만 이제 거기도 가족관계 등록부 할 때 이게 호적부 할 때 그 등록할 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 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는데 이것도 생각 안 난다. 그러면 땅, 토지, 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머릿속에서 그 정도는 기억할 거예요. 이걸 세부적으로 설명해서 누가 등록하느냐, 국가, 우임받은 소관청이 무엇을 등록하느냐,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친 전국틀 등록한다, 필지단을 나눠서 어디에 등록하느냐,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어떤 내용을 등록하느냐, 어떻게 등록하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목차가 정해지지만
그렇게 세부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말하다 보면 어떤 단점이 있다? 틀릴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세부적으로 잘난 척하다 보면 자꾸 빗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지적이 무엇인가? 그럼 뭐라고? 토지를 등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어. 100% 맞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알면 됐어. 더 이상 시험 문제 다시 자세히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럼 지적이 뭐라고요? 토지를 등록하는 거다. 예, 그렇게 알면 됐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 그래서 자, 216페이지 지적의의라고 나왔지만 이거 굳이 지적의 개념해가지고 읽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알면 된다고?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건물 등록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토지를 등록해. 땅, 땅만. 지적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는 이렇게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토지를 등록하려면 보세요. 토지를 등록하려면 객체인 뭐가 있어야 돼? 객체인 토지가 있어야지. 객체인 토지. 등록의 대상인 요 객체인 토지가 있어야 돼. 그럼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려면 어디에 등록할 것이냐? 장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등록하는 곳을 우리가 묶어서 전부 다 지적 공부라고 그래. 지적 공부. 지적에 관한 공적 장부다. 그래서 지적 공부. 토지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장부를 지적 공부라고 그래. 그럼 땅이 있고 장부가 있어. 그럼 아무 의미가 없지? 연결시켜줘야 돼. 어떻게? 이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돼. 지적 공부에 뭘 기록할 때 우리가 용어를 뭐라고 쓴다? 이것을 등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과 등기 다른 개념이라고 기본 입문과제 충분히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보시면 토지와 지적 공부, 등록 요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지적의 3요소.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되고 장부가 있어야 되고 등록해 줘야 돼. 이게 핵심적인 단어죠. 그래서 거기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지적의 3요소가 나온 이유가 우리 토지를 등록할 땐 기본 개념, 핵심 골간이 뭐냐? 땅, 지적 공부, 등록. 요건 세 가지 요소는 있어야 된다, 이 얘기.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죠? 그 다음에, 자, 217페이지 가면 지적지의 기능, 성격, 특성.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만 알면 됩니다. 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자, 이렇게 지적과 등기로 나눠서 공시하는 것을 입문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해 줬죠? 그렇지, 이원적 공시 방법. 공시 방법이 이원화됐어. 즉, 장부의 객체는 하나인데, 한 필지 토지를 지적 공부에 한번 공시하고, 등기부에 한번 또 공시한다. 자, 어떤 내용을 두 가지 장부에 공시하는 거. 이걸 이원적 공시 방법. 즉, 행정청 소속의 지적 소관청이 토지를 먼저 등록해주고 사법부 소속이 등기소에 가면 부동산 정보를 다시 등기하더라. 이렇게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다 했지.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한다? 선등록. 그래서 만약 이 부동산 공시법에서 요 지적 토지를 등록하는 걸 취급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요 법률이 구체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라는 법률인데 그냥 지적법이라고 약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등기한 절차를 규정하는 뭘 뭐라고 했다?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원적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등록부터 해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등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제일 먼저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 자, 어떤 토지가 한 필지가 생겼어요. 어떤 토지가 한 필지 생겼다. 이 토지를 셀 때, 즉 등록하는 가장 기본 단위를 뭐라고 했지? 필지. 우리가 토지를 셀 때는 이렇게 필지라고 합니다. 한 필지, 두 필지. 한 필지 토지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있다 했지? 크게 보면 어떤 거?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상. 즉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그때 무슨 동까지를 뭐라고 그래. 이게 소재. 그 다음에 몇 번지 이걸 집원. 그 다음에 어떤 용도의 토지냐. 지목.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은 대. 주차하는 용도면 주차장.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 이런 걸 다 뭐라고 한다. 지목이라고 그래. 28가지 지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의 넓이가 얼마냐. 뭐라고? 면적. 그 다음에 경계나 좌표 이런 것들을 토지 표시사항인 사실관계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권리관계. 권리관계의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권자 누구인가를 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사항 권리관계인 소유자
요 두 가지 측면의 정보를 먼저 뭐 한다? 선 등록. 먼저 등록해줘요. 어디에? 여기서 지적, 여기 처음에 등록할 때 지적 공부 중에 제일 먼저 내가 뭐라고 표현해서 대표적인 걸 대장이라는 얘기 있었죠?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대장에 요 정보를 등록을 한다. 그래서 사실관계의 정보, 그 다음에 권리관계의 정보. 이걸 먼저 뭐 한다? 선 등록. 제일 먼저 조사 측량에서 여기다 등록해줘요. 그래서 이때 최초로 등록하는 거, 최초로 토지를 조사 측량에서 등록할 때 이것을 우리가 신규 등록이다 이렇게 용어를 붙입니다.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을 하면 지적 공부인 대장, 토지 대장 등이 다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서 사법부 소속이 법원이 말단 기관인 등기소에 가서 최초로 등기부를 만들려면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요 등기부가 또 있어. 대장도 있고 등기부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최초로 등기를 하는 최초의 등기를 뭐라고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얘기해요. 보존 등기는 소유권에 대해서만 쓰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라면 뭐가 된다고? 등기부가 개설이 돼. 만들어져. 여러분, 사람이 출생해서 그러면 출생 신고를 하지? 그럼 그 사람 인적사항이 처음에 만들어져.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똑같아. 자, 등기부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뭐다? 보존 등기라면 등기부를 만들어. 신규 등록을 하면 토지 대장 같은 걸 만들고, 만약 건물이었다면 이거 우리 지적과 관련이 없지만 건물이었어. 건물 신축했지? 그럼 뭘 만들어야 돼?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거야.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래. 그럼 뭐야? 건물 등기부를 만들어. 무슨 얘기 하겠죠? 최초로 만드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면 등기부 표제부에도 이렇게 사실관계를 먼저 등기해주고 갑구에 가면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기록해준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즉 먼저 등록을 먼저 해야 요 대장에 등록된 토지 표상을 등기부 표제부에 그대로 옮겨 적어줘. 그래서 선, 여기 선 등록하고 나서 뭐 한다 해서 후에 등기를 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동일한 항목은 상호 부합된다 했지? 즉 대장상 토지 면적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은 상호 일치한다.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나 대장상 소유권자는 상호 일치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때 여기 선 등록이라고 했을 때 요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뭐야? 여기 지적법이, 지적법이 하는 일이야. 그 다음에 요 등기한 절차를 규정한 법, 이게 뭐야? 부동산 등기법이 하는 일이다.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217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제도의 기능 첫 번째가 뭐다? 토지 등기 기초가 된다. 선 등록 후 등기다. 이런 말 썼죠? 그래서 요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지적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등기를 하려면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등기하니까 이게 없으면 등기를 못한다. 그래서 뭐야? 등기 기초가 되는 거다. 요거만 알면 됩니다. 나머진 그냥 참고로만 봐두시고. 아셨죠? 지적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등기 기초야. 그러니까 토지 등기하려면 토지를 뭐부터 해야 돼? 등록부터 해야 돼. 자, 먼저 절차 보세요. 용어. 여기 등록이, 용어 등록이 돼야 되고 다음에 뭐 한다고? 등기하는 거야. 그럼 등기하려면 등록이 전제가 되는 거야. 등록이 안 됐으면 등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지적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등기를 위한 기초 역할을 한다. 이게 없으면 등기는 사상로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장이 없는데, 이게 없는데 등기만 있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등기는 무효의 등기야. 아무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등기가 만들어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순서상. 그렇죠?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간다. 다 정리해 주죠.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제목도. 괜찮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만 봐도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봐도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뭐 지적제도 유형 뭐 지금 이건 다 볼 필요 없고요. 지금 어딜 보시냐면 자 220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지적의 기본 이념, 이제 지적 전반에 흐르는 기본 이념, 이걸 이제 지적의 기본
이념이다 했는데 이건 우리가 제가 입문 과정에서 잠깐 얘기했어. 다섯 가지 있다. 5대 이념. 다섯 가지 지적 이념이 있어요. 지적 전반적으로 작용하는 원리. 전체 흐름 이상. 이념이 있다. 다섯 가지. 안 했었나요? 자, 그러면 지금 봅니다. 첫째, 이것은 이제 지적이란 개념과도 관련이 있어. 아까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라고 했지? 그럼 누가 등록하느냐? 즉 등록 주체를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인데 등록의 주체를 보세요. 누가 등록할까? 토지를. 응? 대기업 보고 니들이 알아서 돈 줄 테니까 세금 줄 테니까 다 등록해. 그럼 될까요? 이런 개인 사기업은 할 수가 없어.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국가. 그래서 국가가 토지를 등록해라. 국가에게. 근데 국가면 막연하잖아. 국가 도대체 누구야? 국가. 국가를 대표해서 토지를 등록하는 주무장관이 누구라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지고 있어요. 근데 장관이 용어적에서 설명했었죠? 바쁘다 해서 한가하다 해서? 엄청나게 바쁘지? 여기서 세종시장이 지금 전화한다고 점심때 만날 수 있을까? 안 된다 했어요. 오로지 시간 나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 대통령이 전화하면 즉각 달려옵니다. 만사 제쳐놓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연락하면 항상 선약이 잡혀 있어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장관이 어떻게 전국에 있는 토지를 등록하러 쫓아다니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지만 이걸 어떻게 한다? 위임해 주는 거예요. 자, 국가 업무인데 내가 다 못하니까 맡길게. 그걸 맡긴 자를 누구라고 한다? 지적소관청. 조금 이따 용어정에서 볼 거예요. 지적소관청. 이건 국가 업무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소관청이라고. 자, 국가 또는 지적소관청이 토지를 등록한다. 여기서 어떤 이념이 나오느냐? 이념. 이념. 토지 등록 업무는 오로지 국가만이 해라. 국가만이 하는 거. 이걸 지적 국정주의 이념. 자, 지적 국정주의. 국가만이 토지를 등록할 수 있어. 민정주의가 아니야.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만.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국정주의 이념. 그게 바로 여러분들 220페이지 맨 하단에 지적 국정주의. 거기 보면 국가 대표 누구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등록한다. 근데 요게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조문이 딴 데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같이 언급해 줍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조문이 이제 법률체 64조 조문이 있어요. 이런. 이게 굉장히 조문인데 이거 언급을 여기 안 해놔서. 자, 그리고 참고로 법률 제가 이렇게 언급할 때 요건 법률을 얘기한 조문을 표시하는 겁니다. 법률 조문을 펼 때 목차 순서를 어떻게 한다 했지? 제 이런 식으로. 법률은 제 몇 조.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 있다 했지? 순서가? 항상 법의 체계는 딱 정해져 있어요. 법률 체계는. 자, 법률은 법률이나 동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법의 3단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법률은 이렇게 제 몇 조, 제 103조, 제 186조 민법. 그래서 여기서 법하면 뭐예요? 법하면 우리가 민법 시간에 법하면 뭐예요? 민법이고. 공시법 할 때의 지적 파트에 가서 법험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한 법률. 등기할 때 법험은 부동산 등기법.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공법 시간인데 지금 국토계획 및 이혼한 법률을 배우고 있어. 거기서 법체 10조 있다. 뭘 얘기해요? 국토계획법을 얘기하는 거야. 건축법을 강의하는데 법체 몇 조에 따르면 뭘 얘기하는 거야? 건축법을 얘기하는 거야. 당의 법률. 알았어요? 그래서 법체 몇 조 이렇게 조문을 표시하고 거기에 이렇게 이 이런 식 표시해 놨어. 이걸 뭐라고 그래? 항이라고 읽어. 여기까지 조문 나와 있어. 법 조문에 이렇게 몇 조 할 때 이렇게 조문 구조 조 한글로. 그다음에 요거는 안 나와 있어. 근데 여기다 읽을 때 뭐라고 한다? 항 제 1항 조 밑에 항이라는 게 나와. 제 2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항 밑에 또 다시 세부 목차가 정해질 수 있지. 그럼 1, 2, 뭐 3 이렇게 나갈 수 있어. 식을 뭐라고 표현한다? 제 1호 2호, 3호 이렇게 호라고 읽어. 호라고. 그러면 자, 조문 구조가 조의 하위 목차가 뭐다? 항. 하위 목차가 뭐야? 호. 호 밑에 또 더 세부적으로 또 규정할 수가 있지. 그러면 여기에 또 이제 또 쓸 때 밑에 하위 목차 이제 여긴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써요. 이건 읽을 때 뭐라고 하냐? 가, 목. 가 뭐라고 한다? 목.
나목 다목 이게 목이라고 읽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법조문이 구성돼 있어. 여기 더 이상 내려가는 건 없어 이제. 이렇게 그러면 법조문은 제 몇 조, 자 민법 제 몇 조, 몇 조 제 몇 항. 또 이 조문도 근본 이렇게 조문 쭉 나열하고 뒤에 다만 이런 식 붙어 있는 게 있어. 이건 요 앞에 나온 걸 본문, 요 뒤에 나온 걸 다만을 단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제 무슨 법, 제 몇 조, 제 몇 항 본문에 의하면, 저기 근거를 제시할 때 제 몇 조, 몇 항 단서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법률의 기본 구조가 조문 다음에 항, 항 다음에 호, 호 다음에 목, 이렇게 조, 항, 호, 목은 자, 이 법률 조문의 목차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 책 보다 보면 아, 법제 몇 조 가목에 따르면 이런 갑자기 가목이 뭐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 그럼 이게 가나다 이게 뭐라고 이걸 설명합니까? 목차 순서를 말하지.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혹시 거기까지 나갈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 민법엔 저 목까지 나가는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호까지는 있어요. 조금은 그 집원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책을 잠깐 어디 보시냐면 24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241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5번이 보이지 가운데. 오,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에 있어서의 집원 부여.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거기 보면 기억 나왔죠. 기억이 그러면 A라고 나와요. 동그라미 A. 그 바로 위에 보세요. 각 필지의 집원을 새로이 부여한 경우 다음 강목의 집원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 강목이 뭐냐고 물어봐. 강목이 각 구목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강목이 아무것도 아니야. 요 각각 일목, 이목, 요거 가나 다목 이거 강목 이거 나열한 걸 얘기하는데 읽다 보면 강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렇게 조문을 나열해서 읽어준 건데 강목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법 조문을 이해하면 아 이렇게 법 조문이 있으니까 요 여러 개 나열된 목 요거 빼놓고 나머지 이런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국어적인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 틀을 모르면 말뜻이 이상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제 몇 조 할 때 이렇게 표시해. 조문 표시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64조 1항 2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1항이 뭐야?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모든 토지라는 건 뭘 말하지? 한 필지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필지별로 토지 표시상 토지 표시라는 것은 용어적 이건 얘기했었죠. 여섯 가지 어떤 거? 소재, 집원,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을 조사 측량하여 등록해야 된다.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서 이게 의무라는 의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적 국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가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해라. 이런 얘기. 한 필자도 빠뜨리지 말고 다 등록해라. 아시겠습니까? 장관. 여기서 진짜 국정주의 이념이 나와. 그럼 조금 이따 여기 요거까지 같이 보는데. 근데 장관은 아까 바쁘다 그랬지? 그래서 장관이 이걸 다 못 하니까 구체적으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이건 용어적으로 다시 볼 겁니다. 이것도 토지 이동은 입문 과정에 뭐라 그랬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해라? 장관이 못하니까 우임받아서 지적 소관청이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신청이 없더라도 뭐 할 수 있냐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게 바로 직권 등록주의 이념이 여기 5대 이념 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이 굉장히 자주 언급됩니다. 어떻게 언급되느냐? 여기다 누가 등록하느냐? 장관인데 시 도의사가 한다거든. 모든 토지인데 관리하는 토지 뭐 이렇게 용어를 조금씩 바꿔요. 그다음에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주가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등록한다. 이렇게 규정한 조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등록 주체 관련해서 국가 또는 위임받은 소관청이 토지를 등록한 것은 오로지 토지의 등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국가만이 토지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국정주의 이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아까 5대 이념 중에서 220페이지 보면 거기 저 아래쪽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국가가 정한다. 토지 표준 국가가 결정한다. 그리고 그 2항에 나온 것이 바로 요 여기 조문 여기까지 언급한 거예요. 토지 이동이 있으면 보세요. 자, 모든 토지에 대해 필지별로 이렇게 좌표 이동이라고 표현했지. 이건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해라? 소관청이 결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요 이건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등록 주체 이렇다면 등록 객체, 등록의 객체. 무엇을 등록한다 했지? 토지를 등록. 토지. 근데 이 토지가 어떤 토지예요? 어떤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을 등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땅이나 중국 땅을 등록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땅. 이 우리나라 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법적인 의미로 표시하면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는 통치권이 미치는 전국토를 자, 등록한다. 전국토. 여기서 통치권이 미치는 전국토일 때 이 전국토는 뭐야? 여기 모든 토지. 즉 한 필지로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가 어떻게 됐다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토지 등록의 기본 단위 필지별로 잘라야 돼. 인후에 잘라서 전국토를 필지 단위로 요 필지 단위로 구획 단위로 잘라서 등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토지를 등록한다. 한 필지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는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돼 있어. 이걸 직권 등록주의 이념. 여기 나오면 직권. 등록 강제주의 내지 직권 등록주의다. 이렇게 표현해. 자, 여러분, 저기 5대 이념에서는 220, 마지막에 나왔지. 220페이지 먼저 보세요. 거의 직권 등록주의 내지 등록 강제주의. 그러면 그 1번에 나와 있듯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친 모든 영토는 필지단으로 구획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제적으로 지적금을 등록 공시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직권 등록주의념. 직권. 그러면 등록할 때 어디다 등록하느냐? 등록의 공부, 장부, 등록 공부. 어디다 등록하냐면 이것은 토지대장 같은 지적 공부에 등록. 토지대장 같은 지적 공부. 이 지적 공부 총 8가지가 있다고 용어정에서 인문과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이 등록을 지적공부에 하는 이유가 뭐냐? 토지 관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알려주겠다는 거. 이 장부를 무조건 누구나 다 이용하라. 이런 게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제가 세종시 와서 옆에 있는 땅 면적 좀 알아보고 싶은데 차갔다. 잴 수도 없고 경계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딱 집원만 찍어가지고 가서 토지대장 지적도 딱 대면 다 나오잖아. 누구든지 정보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공개주의 이념. 자, 지적이라는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개합니다. 비밀이 아니야. 비밀주의가 아니라 공개야, 공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용해라.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공개주의 이념. 그래서 여러분 지적 공개주의 이념은 자, 221페이지 보면 그 가운데 지금 3번에 나와 있지. 자, 거기 보면, 자, 이런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여 토지 소유자 기타 이해 관계인에 공개한다.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알려주겠다. 그래서 공개하는 방법이 지적공부 열람이나 등본청구, 경계보건청량, 그 다음 전산자료 이용 절차.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특히 거기 경계보건청량을 주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경계보건청량이 뭐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 공개주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제도예요. 무슨 제도라고? 지적 공개주의. 뭐가? 경계보건청량. 자, 이건 참고로 제가 혹시 입문과정 들었으니까 한번 들었던 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계가 뭐라 했지? 토지 경계? 경계란 뚝이나 담장이나 펜스다? 아니다 했지. 뭐라고 했어? 경계. 에? 점이라고 안 했지. 선.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하는 선이다. 이게 경계야. 어디에 있다? 도면 위에 있다. 도면.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도면 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와 제가 과외 끝나고 옆 땅 경계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럼 뭘 보여야 돼? 도면, 지적도를 보여야 돼. 그러면 자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이 도면 이걸 다 크게 도면이라고 한다 했지? 이 도면에 실제 토지의 이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2차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릴 수는 없어요. 일정 비율 줄입니다. 왜? 땅만한 종이가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줄여. 이걸 뭐라고? 축척.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로 축소시켰다. 뭐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총 7가지 축척이 있어요. 줄이면 저 토지 위치를 측량, 지적 측량을 통해서 잡아놓고 이 경계 점간을 직선 연결하면 요게 경계가 되는데 이 폐쇄된 다각형을 이루는 이걸 뭐라고 한다? 한 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토지 경계가 이 도면 이게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 그럼 이 경계가 이 도면에 등록되는데 이 도면의 지적도를 누가 가지고 있어? 누가 가지고 있어? 이걸 누가 가지고 있어? 국가가 가지고 있지. 왜 고민을? 국가가 다 여기서 지적 국가가 모든 토지를 조사해 자기들 다 가지고 있다니까? 원하면 다 보여주겠다. 이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다고? 국가가. 근데 만약 여기 요 A 소유 토지인데 옆에 B하고 지금 싸우고 있네. 경계가 전에 뚝이 여기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어. 여기 현지 땅에 가보면 이게 헷갈리니까. 경계 분쟁이 생겼어. 경계 분쟁. 경계 분쟁이 생기면 해결 어떻게 해야 돼? 해결 어떻게 돼? 경계 분쟁. 땅 싸우는 거. 땅 가지고 싸우고 있어. 해결 날까 안 날까 자기들끼리. 안 나.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자기들이 아까 경계 민정주의가 아니라 지적에 대한 건 누가? 국가가 결정한다 그랬지. 국정주의. 즉 토지 등록상인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국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국가 결정이 어디 가지고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국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현재 여기 현재 싸워봐야 소용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지? 국가 가지고 있는 이 경계를 땅에다 표시해 주세요. 이게 뭐야? 경계를 지상에 복원시켜 달라. 이게 무슨 얘기지? 국가인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경계본 측량은 뭐하는 것이다? 지적 공개주의를 실현시켜주는 제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 이렇게 개념들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 하나씩. 자, 지적 공개주의념 중에 우리 경계본 측량 주의하라고 있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등록하느냐? 여기서 등록상, 등록상을 보면 등록상.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내용은 토지 표시, 즉 사실관계. 토지 표시 등 일정한 사실관계가 중심이에요. 일정한 사실관계와 소유자에 관한 걸 등록하는데 요걸 중심으로 등록하는데 이때 토지 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등록이 안 되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워 표현이 지적 형식주의. 다른 말로 이건 지적 등록주의. 지적 형식주의나 지적 등록주의는 똑같은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지적 형식주의 내지 등록주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즉, 토지 표시사항은,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생겨. 이걸 지적 형식주의 내지 등록주의라고 합니다. 토지 표시는 어디에 등록된다고? 지적 공부에 등록돼야 돼. 등록이 안 되면 효력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221페이지 보면 이번에 지적 형식주의는 등록주의와 같다. 그래서 거기 보면 토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이런 지적공부상에 등록함으로써 효과를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등록 방법과 관련해서 등록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등록하느냐. 토지 표시상은 국가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겠다는 거야. 즉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이 실질 심사한다는 것은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면 지적 측량을 반드시 해야 되고 측량이 필요 없으면 토지 이동조사라는 걸 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그래. 실질적 심사주의. 사실관계를 국가 전부 다 확인해 보겠다. 실질적 심사죠. 형식적 심사 아니냐 뭐라고? 실질적 심사. 등기에서는 뭐 한다고 했어? 형식적 심사 한다고 했지? 여기 지적이 오면 실질적 심사. 지적 공무원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자, 이걸 그대로 말로 표현하면 이제 지적의 기본 개념이 아까 토지를 등록한다. 이것만 알아두라고 했는데 그대로 연결은 지적이 뭡니까? 국가 또는 국가의 우임받은 지적 소관청이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친 전국토를 필지단을 구익하여 토지대장 등 지적 공부에 토지표시사항 등 일정한 사실관계와 소유자에 관련된 권리관계 등을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등록하고 유지관리한 기록이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도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적은 뭐라고?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다. 노력해야지 그러면. 토지를 등록하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그냥 그건 노력, 고까진 노력해야 돼. 최소한.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대 이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설명한 거예요. 첫째, 여기 지적 국정주의와 지적 공개주의와 지적 형식주의, 내 등록주의 이 세 가지를 지적의 3대 이념이라고 여기다가 실질적 심사주의하고 직권 등록주의를 합쳐서 이걸 또 더해서 여기까지 더하면 이게 5대 이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의 이 5대 이념이 이거예요. 지적 국정주의, 그 다음에 직권 등록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다섯 가지인데 이렇게 암기할 때 국공형 실지 이렇게 암기한 거예요. 국공형 실지. 요 형, 요게 사람 이름이라고 해서 국공형이 쉬고 있어요, 집에서. 실직당해서. 근데 아무리 좋은 직장을 줘도 나가질 않아요. 왜 안 나가요? 얘기하면은 인생의 목표가 뭔가 하면 전국에는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게 자기 목표라는 거야. 그래서 국공형 실직이라 이렇게. 아시겠죠? 다시 국공형 실직. 이걸 뭐라고? 지적의 5대 이념. 국이 뭐라고? 지적 국정주의. 이거 뭐야?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를 다른 말 지적 등록주의라 하겠지? 실질적 심사주의와 직권 등록주의. 이 다섯 가지를 지적의 5대 이념. 앞에 세 가지를 지적이 3대 이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느냐면, 자, 공시방법에 아까 이원화 있다 했지? 등록과 등기? 그러면 토지 필지 수를 보자. 토지 필지 숫자. 전국에는 토지 필지 숫자가 몇 개냐? 이 시점에 예를 들어서 3,600만 필지가 등록이 됐다면, 우리나라 현재 일정 시점에서 등록이 된 국가에 등록인 토지 필지 숫자가 있을 거고 등기소에 등기가 된 토지 필지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 정확하게 맞으면 참으로 이상적이란 말이에요. 일치하면. 근데 일치하지 않아. 약 1.5% 정도 미등기 토지가 생겨요. 그러면 무엇이 더 많다는 거예요? 등록된 필수가 더 많고 등기가 더 적어. 왜 이렇게 토지 필지 숫자가 차이가 나느냐? 갭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한다? 등록은 이건 지적이지, 지적. 지적에서는 5대 이념 중 뭐? 직권 등록주의 이념에 따라서, 직권 등록주의 이념에 따라 모든 토지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다 등록해놨어요. 안 한 게 없어, 지금. 지금은 전산화 다 끝났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걸 못 찾아. 옛날엔 전산화가 다 안 됐을 때는 우연히 등록이 안 돼서 찾아가지고 그런 거 찾아내가지고 자기 거라고 주장해가지고 등록해버리면 자기 땅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원래 이제 무주 토지는 국유가 원칙이지만 뭐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 뭐 70년대, 80년대 그때. 근데 지금은 전산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 오로지 새로 여기 등록이 안 됐다면 새로 생기는 것들, 바다를 막아서 간척 사업을 통해서 없던 토지가 생겨서 그럼 새로 생겼으니까 그건 등록해야 되죠. 이렇게 등록된 토지 필지 숫자와 등기소에 등기된 토지 필지 숫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적의 5대 이념 중 직권 등록주의 이념과 등기법에 가면 등기법은 배후에 무엇이 놓여있다고 얘기했죠? 배후에 에? 민법이 있다고 했죠. 민법. 민법의 기본 원리는 뭐야? 민법이 공법의 사법이야? 그 정도 사법이야. 사법은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한 거야. 그렇죠? 개인 간에 물건 사고 파는 건 국가가 팔라고 해야 됩니까? 지들 마음대로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들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이걸 법적 표현을 뭐라고 그래? 사적 자치 원칙에 지배된다.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도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내가 전세권자한테서 전세권은 할까 말까 알아서 해 이런 얘기야. 너 해 이게 아니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기는 신청하면 해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줘. 알았어요? 여긴 강제로 해. 여긴 신청해야만 해. 그럴 때 뭐가 생겨? 요 갭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등록된 토지 필지 숫자와 등기된 토지 필지 숫자 불일치한 이유가 뭐냐 물어봤을 때 저 정도 개념은 이해를 하자.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5대 이념 공부했어. 야, 많이 공부한다 오늘. 지금 5대 이념. 아, 첫날부터 빡세게 하려고 하나. 왜 저러지 선생님? 참 처음에 매주 온다면 제가 여유롭게 여러 가지 얘기해 주는데 2주에 한 번씩 와. 제 얼굴 기억하기도 힘들 거예요. 한번 몇 번 한 서너 번 볼라면 벌써 네 달 지나가야 돼. 몇 달 지나가야 돼. 그래서 다음에 제 옷을 바꿔 입고 누구냐고 물어볼 사람이 있어. 그 누가 오셨나?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시법 이거는 이제 2차 가공증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데 제가 하는 대로만 하면 다 맞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적 5대 이념 중에서 3대 이념과 여기 5대 이념까지 공부했어요. 여기 토지 필지술자 1차지 않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국공영실직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3페이지 와보시면 항상 예, 민법 같은 사법은 친절성이 떨어져요. 그 무슨 얘기냐면 법률이 뭐 자세히 알려주질 않아. 필요한 건 너희들이 다 공부해. 용어 알아서 해. 그러고 나서 그냥 존만 다 해냈지. 1조 법원, 2조 뭐 신의성실원칙 이런 거 나가고 뭐 103조 공소양속 도대체 너무 막연하잖아. 그런데 다른 이런 공법 시간이나 공시법 시간이나 세법 시간 보면 항상 1조 이 법의 목적은 뭐냐. 2조 이 법을 쓰는 용어들이 이런 말을 쓰겠다. 이거 딱 정의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한 거야. 천국번사한테 아, 이 법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졌구나. 이 법률에 쓰는 용어들이 이런 용어를 쓰는데 설명을 다 해줘. 그걸 뭐라고 한다? 용어 정의. 그래서 항상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이야. 목적. 그 다음에 제2조 용어 정의. 그래서 요 용어 정의부터 좀 중요한 겁니다. 먼저 목적을 봅니다. 22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이 조문 1조가 그대로 조문을 나열해 놓은 거야. 자, 졸리기도 하니까 소리내서 여기까지 읽어보실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했죠? 그럼 여기서 목적에서 여러분들 국어 실력을 한번 보는 거야. 뭐뭐함으로써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까지는 수단이란 얘기지. 요 뒤에 나온 게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요 뒤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로 해상교통의 안전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런 볼 필요 없어. 우리가 수로 해로 바다 바닷길 이런 것은 토지를 등록하는 관련이 없으니까 빼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시험 범위 벗어나니까 그거 빼놓고 보면 뭐가 있어요? 첫째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거. 여기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 이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 두 가지를 밑줄 치면 돼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 공익적 차원에서는 국토를 국가 효율적으로 여기 핵심적인 단어는 뭐야? 국토 효율적 관리 핵심적인 단어 뭐예요? 관리. 그렇죠. 관리.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관리. 국토를 관리하는 거야. 누가 관리해? 국가가. 이렇게 쓰면 안 돼. 관리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국토를 개발한다. 현상을 개선시킨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건 지적에서 쓰는 말이 아니야. 이건 부동산 공법 시간에 국토기획법 시간에 나오는 단어들이야. 알았어요? 지적은 뭐야? 단순한 관리만 해줘. 여러분들 오늘 출석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체크하는 걸 보라고 한다? 관리. 오늘 여기 오신 분 A를 봤더니 오늘 컨디션 상태가 어떤가? 이걸 뭐야? 관리만 해줘. 토지를 어떻게 한다? 관리만 해줘. 이걸 개발해서 어떤 쪽으로 뭘 만들겠다. 이게 아니고 단순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토지를 다 조사해서 국가에서 가지는 장부에 기록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국민들은 소유권을 보장받는 거야. 네 땅은 경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면적은 얼마냐 라고 국가 관련 장부에 다 기록해서 관리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개인의 사익적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 소유권이 보호받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두 가지를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다. 자, 뭐라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걸 뭐라?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굉장히 쉽죠, 아직까지는. 예, 요 정도 따라와야 돼. 예, 전에도 제가 인문과에서 얘기했지만, 2월달, 1, 2월달은 아직 적응들 안 돼서, 앉아서, 1시간, 지금 딱 이제 머리, 배터리가 다 나갈 시간이 됐어. 그래서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보고, 뭐, 용어 정의. 알았죠? 좀 쉬었다가.